친구들 안녕. 자, 뭐 일단 저거는 냅두고 일단 요거 먼저 손대고 저건 또뭐 어차피 또 제곱해야 되니까 보통 저런 문제는. 자, 일단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냅두고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자,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인데 역수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또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냅두고 통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제곱 세타 코사인 세제곱 세타. 그럼 얘 그냥 곱하면 되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아하, 알겠다.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한번 자리 바꿔줄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제곱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얘는 곱셈 공식을 해볼까? 자, 참, 인수분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이야. 에이, 또 적어주자. 사인 제곱 세타, 그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서 부호 바꾸고. 알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볼게. 자, 저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 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야. 얘 제곱하면 81분의 16분의, 얘는 3분의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잖아.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9분의 4잖아. 됐니? 얘는 그러면 9분의 9 더하기 4, 13에다가 9, 3, 27 요렇게 되지. 81분의 16인데, 자, 27 그렇지? 자, 9, 3, 9, 9. 그러니까 27 곱하기 3하면 이거 되니까 약분되잖아. 3. 16분의 39가 되겠다. 16분의 39. 됐니? 항상 저거 나오면 제곱시킬 생각을 하고. 자, 제가 2차 방정식에 두 건이래. 그러면 쓰이든 안 쓰이든 건과 계수의 관계.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은 b야. 해놓고, 뭐야? 얘는 2분의 1이래. 그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만. 그지? 그러면은 얘는, 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b래잖아. 자, 이 b는 마이너스 4분의 3, b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됐니?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8배 해주래. 그럼 얘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4지? 그럼 얘를 하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7이네. 됐지? 계속 하던데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 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조건 일단 코사인 세타지. 그리고 자, 이사분면이지. 이사분면은 코사인은 음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자, 얘는 2분의 n 파이니까 무조건 코사인 세타.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 4분면이지. 마이너스 코사인. 똑같아. 똑같아. 그다음 얘는 2파이잖아. 그럼 n파이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4, 4분면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다르네. 그다음 얘는 무조건 사인 세타. 그다음에 얘가 몇 4분면이니? 4, 4분면이니까 양. 다르잖아. 그다음 얘는 무조건 n파이니까 코사인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3, 4분면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똑같네. 어렵지 않지? 개념 제대로 듣고 와야 돼. 자, 이거 얘기했지?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이 묶을까? 사인,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우함수, 우함수, y축 대칭, 코사인은, 얘는,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기함수, 원점 대칭, 외워놓고 알아두고 나중에 그래프에서도 하겠지만 이거 다 확인했던 것 앞에서 증명 다 했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튀어나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파이니까 사인 세타로 나와 근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 4분면이니까 양이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자 n파이니까 코사인 그대로 나오고 그지? 자 n파이니까 근데 5파이면은 4 2파이 한 바퀴 두 4파이 두 바퀴 그 다음에 파이잖아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 음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0이 되겠구나. 어렵지 않지? 엠파이네. 그럼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 제곱은 부호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무조건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일단 해놔놓고 정리하자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물론 나중에 주기가 파이라는 거 알겠지만 어쨌든 파이 n파이니까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3, 4분면 양이야. 알겠니? 나중엔 주기라서 그냥 탄젠트 세타야.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세타면 그지? 어차피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어차피 제곱이잖아. 알겠지?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사인 마이너스 세타에 사실은 제곱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 이제 제곱해봤자잖아. 알겠지? 이해되니? 자, 이렇게 되면,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좀 이따 정리하고,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나눈다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나눈다. 그럼 역수를 곱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탄젠트 세타를 나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역수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하나 지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 하나 지우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또 0이네. I'm very young. 알겠지? 지금 요거는 막 껌이야, 껌. 알겠니? 아주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또 똑같아. 자, 1 플러스. 얘는 무조건 코사인으로. 코사인으로. 1사분의 2네, 양 그대로. 자, 얘는 무조건 사인 세타야. 2분의 n파이니까. 근데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4사분면 양이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 그대로.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n파이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무조건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해놓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사분면 양 그대로. 3사분면 양 그대로. 됐니? 그럼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네, 코사인 세타. 그럼 곱해주자.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알겠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1, 코사인 세타. 이 하면 사인 세타분의 1. 사인 세타분의 1. 더 쉬울 수가 없다. 됐니? 개념을 제대로 하고 익혀서 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자, 얘네?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부호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제곱이잖아. 그다음 탄젠트.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일단은 탄젠트 2분의 파이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근데 1사분면이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좀 이따 정리하자. 예, 탄젠트 세타분의 1이네. 3사분면 양 그대로. 그 다음 얘는 자 2분의 n파이네. 코사인 제곱 세타. 부호 신경 쓸 필요 없고 제곱이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나눴다.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하고 같지? 제말 이해되니?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나눴다.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됐고. 얘도 자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역수. 아하.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사코. 그다음에 사코. 이사코네. 알겠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